근데 지금 하시는 이제 리모델링 컨설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리모델링 컨설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일반 소비자들이 집을 구하거나 나대지를 구하거나 이제 땅을 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땅을 구매를 했는데 또는 건물을 구매했는데 설계를 어디에 맡길지, 이 업체가 잘하는 업체인지, 그 설계가 끝나면 시공은 어디에 맡겨야 할지, 시공은 믿을 수 있는지, 일단 이런 고민들이 사실 많고,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이 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설계 디자인을 할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공 업체를 선정할 때 실제적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땅에 이제 집을 짓거나 혹은 그 집을 개조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일을 상담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건물을 처음에 구매를 하고 나서 단순하게 인테리어를 하러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고, 그쵸. 그다음에 또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상 건물을 사고 놓고 또는 뭐 땅을 샀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건물을 짓겠지만 사놓고 변경되는 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 건물을 샀을 때의 마음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입지나 환경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상태하고 이런 것에 따라 워낙 차이점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선택하는 데좀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작가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주택에 살고 아, 주택에 살고 계세요? 단독주택?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 단독주택만 옮겨 다녔습니다. 살고 있다가 지금은 뭐 이게 주택이라 해야 되나, 상가주택, 5층짜리 상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직접 본인이 설계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아, 이미 지어진 걸. 지어진 걸 그냥 구매해서 저희 사무실로도 쓰고, 그다음에 주거로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 궁금해진다 갑자기. 근데 그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딱한 번. 정말요? 결혼하고 이제 전세로 살아보고, 그 뒤로는 이제 주택에만 살았는데, 결혼하고 처음에 아파트에 이사 가서 살아보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파트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주택에 계속 살면서 지내왔는데, 근데 뭐 주택에 대한 매력은 뭐 너무 많지만, 근데 또 제가 주택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다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또 아파트에 나름대로 매력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주택 쪽에 매력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파트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주택만 계속 살고 지금 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아내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아파트가 워낙 쾌적하고 이제 편리하고 치안도 좋으니까 아파트에만 살려고 한대요. 반대는 없으셨어요? 아파트에 처음에 살고 싶어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신혼 때 아파트에 전세로 갔고, 그런데 이제 또제 일이 또이 일이다 보니까 처음에 집에 돈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빚을 내어 가지고 은행 대출로 단독주택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을 또 내서 공사를 했죠. 그게 지금 그 제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이란 책을 2012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온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때 이후로 계속 그 리모델링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콘크리트로 이제 부사잖아요. 근데 이 콘크리트가 뭐 진짜 수십 년을 간다. 뭐 100년을 넘게 해도 뭐 내구성 괜찮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집의 수명이라는 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되나요? 사람이 태어나서 수명이 다르듯이 건물도 수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한 사람은 오래 사실 거고, 또 너무 폭식과 포금을 한 사람들은 일찍
이렇게 네. 돌아가시는 것처럼 네. 건물도 짓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수명을 한 40년 정도 보기는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조금 더 오래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조도 뭐 블록보다는 네. 조금 더 오래 갈 것이고 네. 한데 우리가 좀 오래된 건물 또 병이 나면은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듯이 네. 또 이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네. 리모델링 할 때 구조보강이라는 작업들을 거치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보강 작업을 하면 또 10년, 20년 더 이상 더 오래 그쪽에서 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지금 수도권 지역에 그 아파트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그 땅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가 튼튼하니까 아직도 멀쩡한 거를 30년 기한 됐다고 부셔서 다시 또 짓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아파트는 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확실히 좀 오래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오래된 아파트를 네. 재건축하는 이유 중에 골조가 오래돼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것보다는 어떤 공간 구성이 예전과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주방이 작고 네. 그다음에 방이 크고 네. 이런 구조였다면 그쵸. 요즘은 거실 주방이 크고 네. 화장실도 개수가 늘어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공간 형태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은 좀 제일 큰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골조보다는 이제 설비라든지 전기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오래됐으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 책이 이제 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에 대한 책이었잖아요. 저도 이제 뭐 30년, 40년 된 집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새로 짓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구조를 보강해서 조금 뭐 개조를 해서 사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네. 우리 건물의 연수, 그 다음에 그 우리 구조가 뭐 철근 콘크리트든 벽돌이든 이런 구조체의 종류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중요하겠지만 사실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지을 것인지 리모델링 네.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네. 입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가 네. 사실 위치가 좋으면은 네. 새 건물이라도 사실은 또 허물고 더 큰 건물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에는 네. 증축을 통해서 면적만 조금 더 늘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거와 관리없이 순수하게 주거 형태로 네. 지낼 것 같으면은 어떤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네. 리모델링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단순히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오래된 건물, 70년 됐다고 네. 이상된 건물이고 허물어질 듯한 건물이라고 리모델링을 못 하진 않습니다. 네. 거의 신축처럼 구조체를 다 바꿀 뿐이지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의 어떤 선택 기준은 네. 의외로 어떤 건물의 상태보다는 네. 건물이 놓여 있는 자리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연트럴 파크라고 해서 네. 기찻길이 있었는데 그게 공원화 되면서 그 기찻길 주변에 있던 주택들이 다 한번 리모델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새로 지어지거나 그렇죠. 근데 그 주택이 상가로 막 변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도 어떤 판단하에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일단은 그쪽에 장사가 네. 되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일반 주거로 살 분들이 그 연트럴 파크 주변에서 순수하게 주거로 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뭐. 네. 대부분 그걸 일체계 상가로 개조해서 네.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임대 수익이 더 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 수리를 해서 네. 그리고 또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더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살겠다는 판단들이 쓰고 결국은 집주인이 살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직접 네. 이걸 임대나 구매해서 살든 간에 네. 이것들이 그 전전보다 수익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그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그 리모델링 할 집과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될그 집의 기준을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약간 뭐, 주차장 대수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질문 드렸는데, 입지라고 하니까 너무 참신하게 다가오고, 아,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입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입지가, 네.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은 뭐 건물 하나마다 입지가 다 다르고, 네. 물론 그래요. 사실 중축 공사일 경우에는, 네. 사실은 새로 짓는 것보다 오히려 중축을 통해서 이렇게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게, 네. 건물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 대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 대수 산입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새로 증축하는 면적에 대해서 주차 대수를 이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신축보다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뭐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서울 지역에서, 네. 땅값 비슷한 서울 지역에서, 네. 공사비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것보다는 어떤 입지의 문제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요즘 그 리모델링 그 컨설팅 업무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어떤 의뢰들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 그, 네. 단독주택 트렌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찾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네. 단독주택 하면 춥고 덥고, 네. 설레도, 네. 덥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젊은 분들은 20, 30대들은 단독주택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없죠. 없죠. 다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에, 네. 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춥고 덥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물론 뭐 요즘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은 아파트만큼 따뜻하고 좋은 집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선입견이 기본적으로 없고, 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레트로, 그러니까, 네. 옛날의 어떤 취향을 좀 담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네. 하고, 또 뭐 1988 같은, 네. 어떤 드라마도 넣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레트로 감수성을 오히려 담기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네. 이제 구매를 해서, 네. 또는 임대를 해서 이제, 네. 그 예전 건물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공사 비용은 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네. 제일 큰 거는 이제 구조체. 네. 구조체를 변경하는 거. 그냥 벽을 없애고 구조 보강하는, 네. 이제 철거와 구조 보강 작업이 대부분의 비용이 들고, 나머지 어떤 인테리어 작업은, 네.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벽체에다가, 네. 목공사를 해서 뭐 붙이고 이런, 네. 작업보다는, 네. 그냥 취향껏 페인트 칠하고, 네. 바닥도 그냥 노출 그대로 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오히려 그런 비용보다는 이제 탁자 같은 어떤 그런 테이블 의자 이런 데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하는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감성들을 좀, 좀 살리는 것들을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분들이 20, 30대, 네. 분들이 이제 집을 구하는 데 큰 의사가 없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리가 캥거루족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살고, 그쵸. 있는 단독주택에, 네.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단독주택에 그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공존해서 살면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죠. 개인 프라이버시. 예. 아파트에 같이 산다고 하면 한 층에 같이 있으니까, 그쵸. 걸리잖아요. 불편하죠, 좀. 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눈에 걸리는데. 부모는 1층에 살고, 네. 그 다음에 자녀는 또, 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네. 자녀는 2층에 살고, 우리 흔히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네. 이제 그런 세대들은 부모의 도움은 또 필요한 경우가, 네, 많고 많죠. 그래서 부모의 도움은 받으면서 그 다음에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생활을, 네. 또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단독주택이 매우 좀 유용한 주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뭐 10년, 20년 지나면 단독주택 열풍이 한번 불 수도 있겠네요. 이미 불었죠. 이미 부른 거예요? 이미 불었고, 네. 단독주택의 열풍이,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음악적으로 치면은 개성이 강한 음악이, 네. 있고 대중적인, 네. 음악이 있다고 하면은, 네.
반도체 쪽은 약간 개성이 강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네. 대중적으로 뭐 인기 좋은 거는 아파트라고 하면 네. 반도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근데 좀 뭐 약간 더위나 추위에 단독주택 약하기 약한가요? 어떤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단독주택을 네. 예전에 건물들은 네. 단열 기준 자체가 없어놓으니까 네. 단열재가 안 붙어있죠. 아. 그래서 춥고 덥고 네. 근데 요즘은 최소 리모델링 이상 하면 이제 단열 작업들을 하고 네.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뭐냐면 네. 아파트는 제가 살고 있으면 위에 네, 아래 옆에 있죠, 이쪽에 예. 다 집이 있으니까 네. 일종의 열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단독주택은 사방이 노출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은 아파트에 비해서 있죠. 있는데 요즘 뭐 기술적으로 뭐 단열 기술이 워낙 좋아서 아파트만큼 따뜻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이제 하실 때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세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리모델링 컨설팅을 하세요? 리모델링을 할 때는 네. 일단은 건물에 대한 분석을 조금 잘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건물. 그렇죠. 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건물이 어떤 경우에는 네. 건물을 들어가는데 이미 구조체가 잘 빠진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잘 넣어 있는 경우에는 네. 굳이 뭐 벽을 허물고 새로 뭐 층수가 갈 필요 없이 그대로 네. 이제 마감대만 교체를 해도 되는데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옛날 80년대 네. 옛날 구조 형태라서 공간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주거에 대한 한정이고 근데 이제 이 건물을 또 위치가 또 좋은 경우에 뭐 우리 도로 갓길에 좀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단독주택 주거 형태로 갔다가 나중에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은 뭐 기존 입지도 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뭐 입지가 앞으로 좋아질 입지라든지 이미 좋은 입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네. 용도 변경을 해서 1층에는 상가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또는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 형태나 임대 형태로 네. 두자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대수선도 필요할 것이고 네. 증축도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또 용도 변경도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단순히 마감재 교체하러 왔다가 네. 그 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 리모델링을 하자고 했다가 네. 그냥 마감재만 교체하는 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 건물이 놓인 입지 상태를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골목 안에 있는 건물을 네. 뭐 용적률에 맞게끔 최대한 높여가지고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지어버리면은 건물은 크겠지만은 뭐 임대가 안 되거나 임대 네. 금액이 낮겠죠. 근데 네. 이제 공사비는 어차피 또 더 들고 하기 그쵸. 때문에 위치에 따라 건물 규모와 용도를 좀 잘 정하는 게 리모델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고 왔다가 또 신축으로 또 전향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거는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차대수 문제 말고는 요즘은 없어요. 뭐 제일 큰 건 없는. 제일 큰 문제가 주차대수 산정 부분만 좀 잘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네. 뭐 예전처럼 뭐 정화조라든지 이런 건 큰 네.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보통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보통 이제 비용을 우리가 이제 뭐 평당 뭐 이런 게 사실 천차만별이잖아요. 사실은 뭐 내가 어떻게 바꾸냐 다른 거니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기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얼마 정도로 기대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일 힘들어요. 그 말은. 네. 그래서 어떤 건물의 용도에 따라 네. 평당 금액이 작을 그쵸. 것이고 네. 건물의 규모에 따라 네. 작은 규모일수록 평당으로 따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용도도 안 정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건물 규모도 없는 상태에서 네. 평당 얼마 뜹니까 하면 네. 제일 힘든데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고 네. 해서 그냥 지금 현재는 네. 상가 형태가 많은 건물일 경우에는 네. 평당은 250 정도 잡고 네. 그 다음에 주거
형태로 많은 경우에 편당 네. 300 정도 잡고 네.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그 안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겠죠. 설계가 들어가서 뭐 건물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네, 또 네. 대수선을 통해서 네. 건물의 어떤 공간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네. 그 범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디자인이 좀 정해지면은 네. 구체적인 견적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상가 형태가 많다. 평당 250. 주거 공간을 조금 더 넓다. 네. 평당 300 정도. 아. 대수선이라는 말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서. 뭐 수선 중에 큰 네. 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수선은 주로 마감재 형태를 변경시킨다고 보면은 네. 대수선은 그 우리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이라든지 네. 그 지붕 틀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기둥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보 네. 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이상 허무는 작업. 아. 이 포함된 공사를 네. 대수선이라고 하고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1층에 블록조로 지어진 네. 1층 건물인데 내부의 벽체를 허문다 네. 하면은 대수선 공사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수선이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짓는 것보다 비싸지 않아요? 어떻게 철거하고 이것도 뭐 기둥 받쳐주고 또 하려면은 더 그렇죠. 번거로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어떤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 비용보다 더 든다 이런 오해도 있는데 네. 그렇진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네. 않고 네. 보통 신축 비용 대비 한 60% 정도 보죠. 60% 네. 정도 네. 보고는 있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신축을 지을 때 기초도 네. 새로 놓아야 되고 네. 벽체도 새로 놓지만은 네. 그 다음에 건물, 기존의 건물을 멸실도 하고 하지만은 네. 리모델링은 어쨌든 기초를 놓는 어떤 공사라든지 네. 외부 벽체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으니까 그래도 신축보다는 작게 들죠. 노후주택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조금 이제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사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리모델링 효과를 주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2015년도에 네. 네. 팔리는 집은 따로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네. 이제 저 북미에서 유행하는 홈스테이징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결국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네. 좋은 가격에 판다든지 네. 아니면 어쨌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든지 하는 네.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사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있는 거죠. 큰 네, 공사를 하면 그쵸, 그쵸.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기존의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잡동산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쓸모없는 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에서 좀 제거하는 것들. 네. 의외로 특히 이제 저 어르신들이 많은 집 보면은 네. 온갖 잡동산이가 막 창고에 그렇죠. 가득 차 있죠. 아파트를 예를 들면 30평에서 40평으로 넘어가도 공간이 모자라고 40평에서 50평으로 넘어가도 공간이 모자라고 네. 자꾸 연수가 쌓일수록 공간 잡동사니가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잡동사니를 하지만 그분들은 귀한 물건이죠. 그렇죠. 귀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최대한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청소를 잘 하는 거죠. 청소를 잘 하고 네. 그다음에 냄새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네. 하는 뭐 그다음에 그 뭐 좀 악취 이런 것들 좀 제거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만 좀 제거해도 우리 공간은 좀 달라 보일 것 같아요. 우리 TV에 담으시 그 뭐 수납 전문가, 네. 정리 전문가 네. 근데 이제 그 공사를 안 했는데 그것만 바꿔도 아 맞아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들도 이제 그거 공간 정리하는데 뭐 평당 얼마씩 해가지고 한 1,200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해놔도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공사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렇게 마감재를 바꾸고 하는 것들은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컬러를 바꾸는 일이 제일 컬러?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형태를 보면 재질을 바꾸는 일, 마감재를 바꾸는 네. 일 형태는 돈이 많이 드는데 네. 컬러는 뭐 도배를 한다거나 네, 페인트를 쓴다거나 한다기 때문에 그 공간을
컬러를 바꾸는 작업들만 해도 충분히 공간의 어떤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고, 네. 그 위에다가 뭐 그림이라든지, 네. 뭐 어떤 가구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개선을 하면 집의 모습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갯마을 차차차 드라마 보면은 네. 홍반장이 그 주인공 여자분의 네. 그 집을 개선할 때 칠만 해주잖아요. 네. 하고 또 주인공 여자분은 그 위에다가 막 이렇게 가구와 네. 이런 것들만 해놓은 집이 좀 달라 보이죠. 네, 달라 보이죠. 그냥 그거만 보셔도 네. 홈스테이지 뭔지 대략적으로 좀 넣을 수 있고. 그 요즘 그 선호하는 컬러는 뭐 어떤 건가요, 보통? 뭐, 다 흰색을 원하죠. 그죠, 흰색을 원하죠. 흰색을 네. 원하는데, 이제 네. 그게, 흰색을 원하는 게 뭐, 우리가 단순히 백인민족이라서 하기보다는 네. 흰색이 이렇게 어느 색하고도 잘 어울리는 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최근에 어떤 잡지, 뭐, 전문가들이 네. 건축을 하거나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뭐 내부 디자인을 할 때 대부분 네. 흰색 바탕 맞아요. 것들이 예. 잡지에도 많이 네. 나오고 하니까 그게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흰색 바탕이 조명에 좀 잘 어울리기도 하고 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전구색 같은 컬러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흰색을 선호하는 것들은 네.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아요. 왜요, 왜요? 다른 컬러를 선택을 네. 했을 경우에는 네. 막상 그 작업을 해놓으면 이거 왜 이래요?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흰색은 네. 뭐 그럴 일이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든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든 간에 네. 흰색으로 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편한 거는 사실 있죠. 아 저는 그 흰색이 넓어서 선택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책상 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군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어쨌든 뭐 건물이란 게 또 짓고 나면 그 뒤로 이제 가구 배치나 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컬러들은 뭐 안 어울리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그쵸, 네. 흰색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이제 어떤 절차로 통해서 이제 리모델링 되는 건가요? 일단 설계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설계, 뭐 아파트 공사야 뭐 설계를 안 하고 마감재만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과정이 이제 반드시 수반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네. 이제 대조선만 하러 왔다가도 네. 증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용도 네. 변경이 그쵸.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축이 되는 네. 경우도 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더 정해지면 이제 인허가 절차가 받아야겠죠. 네. 그 인허가 절차가 이제 받고 떨어지면은 그다음 이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공업체 선정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도면이 필요할 거고 네. 그다음에 마감 재료에 대한 리스트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면이나 마감 재료 리스트가 좀 잘 정리되고 네. 그다음에 시공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은 뭐 몇몇 업체에 비교 견적을 내겠죠. 내겠는데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좀 무조건 저렴한 예, 시공업체를 그쵸, 선정을 예, 하지만 예. 요즘은 소비자들도 조금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업체를 선정할 때 단순히 네. 너무 가격이 떨어지는 업체를 오히려 좀 네. 배제하는 경우도 네. 있고 너무 높은 가격도 그렇고 네. 중간쯤 되는 업체를 네. 금액적으로는 네,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이것들을 신뢰할 수 있다, 경력이 네. 많다 하는 문제는 일단은 뭐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네. 금액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러 찾아갔어요. 작가님을 찾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네. 꼭 공사해야 되느냐? 아, 꼭 공사해야 되냐? 그것부터 먼저 물어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네. 그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네.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네. 그렇고 돈이 드는 일이니까 네. 꼭 해야 되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또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네. 주거 형태로서의 만족하는 집 같으면은 네. 리모델링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진행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 네.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근데 입지가 좋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투자를 합시다. 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가치 있는 건물로 만듭시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런 전반적으로 다 해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뭐 A야, 아니면 B야, 네. 이걸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누군가 뭐 심리 상담을 가거나 직업 네. 상담을 갈 때, 그냥 몇 가지 안으로 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거 상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의 목적은 네. 우리 집, 네. 다른 집들이 아닌 아파트가 아닌 우리 네. 집의 상황은 수천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네. 그 부부 그 집에 대한 입지라든지 네. 건물 상태라든지 어떤 그리고 또 그분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죠. 단순하게 그럼, 네. 단순하게 이거는 무조건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신축해야 네. 됩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집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작가님을 찾아갔는데 작가님이 이제 그 땅과 건물을 보고서 아 여기는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1층에 상가를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또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상가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상가 중에서도 어떤 상가를 들어가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 첫 미팅에서는 현장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바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입지 분석에 들어가면은 또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예. 이제 그게 특별히 이제 우리 그쪽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물어보면은 네. 이게 임대가 잘 나가는 규모라든지 네. 용도라든지 네. 이런 게 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하고 네. 또 주변 환경을 조금 더 꼼꼼하게 조사하면은 네. 또 내용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이게 상가 건물을 하는 게 낫겠다, 주거 형태가 낫겠다, 리모델링이 낫겠다, 신축이 낫겠다. 큰 틀에서는 이제 가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컨설팅을 하면은 그 뭐 주변의 시세 조사라든지 시장 조사 이런 거 다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쪽 시장에 대한 것들은 네. 사실은 저는 제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모를 수도 있죠. 제가 사는 데는 제가 잘 알죠. 뭐 울릉도는 뭐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부동산 시세는 어쨌든 그쪽에 주로 거래를 많이 하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아무래도 좀 제일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 벽에 붙어 있는 어떤 네. A4용지 뭐 매매 얼마 네.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또 파악되는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보든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이제 리모델링 업체 선정할 때 소비자는 사실 뭐 집을 짓는다거나 고치거나 리모델링 한다는 게 일생에서 정말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업체가 좋은지 나쁜지 이거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야지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업체의 네. 경험 그리고 네. 이전 소비자의 반응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업체의 경험은 네. 뭐 인테리어만 쭉 하셨던 분들은 리모델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다음에 또 네. 또 신축만 하셨던 분들은 또 네. 리모델링을 또 잘 못하는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이 것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 왔는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겠죠. 특별히 이제 그 리모델링 중에서도 네. 뭐 공장을 리모델링만 주로 해왔던 사람들이 주택 리모델링을 잘 못하겠죠. 예. 뭐 어떤 거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주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중에서도 주업이 있고 네. 또 신축 중에서도 주업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봐야겠죠. 아무래도 초보보다는 경험 있는 사람한테 의뢰하는 게 네.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쵸. 잘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고 이제 네.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의 반응이지. 반응이죠. 뭐 100개를 지었든 1000개를 지었든 네.
대부분의 이 업체한테 맡겨서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안 좋다 하는 네. 경우에는 고민해 볼 분이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을 좀 알 수 있었으면 더 좋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알다시피 건축에서 좋은 반응을 100% 좋은 반응을 얻기는 쉽지 않죠. 대부분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네. 뭐가 좀 아쉬워도 아쉽다는 소리를 하게 되죠. 네. 그런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좋은 반응을 얻을 네. 업체를 좀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은 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선정을 하면 아무래도 좀 낫죠. 그렇다고 네. 해도 네. 100% 믿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은 그 뭐 건축 설계 사무소 가서 그럼 포트폴리오 쭉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미 그분이 한 작품이 공개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잡지에 많이 노출된 네. 건축 설계사무소에 네. 많이 찾아가지 네. 않습니까? 뭐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이전에 어떤 작업들을 좀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는 업체도 있고 보여주지 않은 업체도 있고 보여주지 않는 건 왜 그렇죠? 아, 그건 저도 모르죠. 뭐, 어떤 건축가의 자존심일 네. 수도 있고, 나는 무조건 나를 믿어라.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네.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하니까, 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어떤 데는 자기 작품을 다 공개하면서 보여주는 데도 있고, 네. 이것은 내 개인적인 거라서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저 같은 경우 한번 이제 건축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프로세스 이렇거든요. 그냥 이제, 뭐 내가 뭐 아는 집 짓는 사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아니 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뭐 소개시켜 줄 사람 있냐 하면은 이제 그 사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그럼 이제 업자라는 분을 소개시켜 줘요. 그분은 이제 말 그대로 공사를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럼 이제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요즘 뭐 평당 얼마면 짓습니다 해가지고 뭐 100평지면은 뭐 5억이나 6억이나 뭐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다 이제 뭐 이렇게 설계 뭐 나올 거다 해가지고 하면은 딱 이렇게 짓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 사무소에 가서 이 상담을 받는다는 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나간다고 할까? 조금 이제 낯설거든요, 약간 조금. 네. 이거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네. 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계사무소보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네. 훨씬 친근하고 그쵸. 편하게 다 볼 수 네. 있고 그것보다는 뭐 나이가 뭐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내 아는 공사한 사람이 있다. 네, 내 아는 그쵸. 친인척이 있다. 몇 집이 뭐 한두 명 정도 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친인척이든 동네든 네.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먼저 의뢰를 하는 거죠. 먼저 의뢰를 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야 뭐 그쪽에서 자기들이 아는데 소개를 시켜줄 거고 그다음에 직접 아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네. 또 우리 지인이 건축한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근데 지인이 건축을 하는데 그 지인이 건축을 면허는 가지고 하는지 그다음에 뭐 이분이 진짜 경력이 있는지 네. 이런 것도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한다는 거만 아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움직이니까 대부분 네. 나중에 좀 문제의 소지도 많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에 가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장벽이 높아요. 그렇죠, 그 네. 들어가기도 그렇고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또 말도 좀 딱딱하게 하는 그쵸,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각이 꺼리게 되고 네. 꺼려지게 되고 그쵸. 또 주중에 보니까 시공 업체에서 또 설계도 해 주기 예. 때문에 하는 거 많은데 예.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진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설계 사무소를 뭐 어디 찾아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 업체가 디자인을 잘 하는지도 그쵸. 사실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이 설계비가 합당한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어떤 언론에 노출되었거나 잡지에 나왔거나 네.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 아니면 구청 근처에 있는 네. 뭐 건축 설계 사무소를 간다거나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비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좀 긁어주는 역할, 네. 간지러운 부분을 네. 긁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어휘를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네. 평생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쵸.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겠지만은 네. 평생에 한두 번 집 짓거나 리모델링 네. 하는데 한 번 잘못 만나면 또 근데 또 한편은 또 돈은 아깝고. 그렇죠. 그래서 싼 데 찾게 되고 네. 하니까 또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한 번을 하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땅은 있어요. 오래된 건물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설계를 하신 분과 혹은 작가님 같은 분 컨설팅 해주면 만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빈 땅이든 이 집이든 이게 새롭게 이제 스케치가 되고 그려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은 정말 무궁무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봐야지만 뭔가 더 큰 금액도 결제를 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만들어진 게 있어야지 아 A가 났다 B가 났다 C가 났다 판단을 하고 이걸 구매하는 게 결정이 그렇죠.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게 이제 가설계 네. 개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가설계를 한다는 이야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 몇 가지를 보고 네. 내가 판단하겠다. 네, 그렇죠. 하지만은 또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가설계만 하다가 그렇죠. 예. 한 달이 가고 예. 1년이 가는 네. 내가 선택받지 못하는 네. 그런 근데 이제 가설계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그렇죠. 시간과 노력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네.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설계를 하는 것 자체를 해주는 업체도 있고 네. 해주지 않는 업체도 있는데 네. 그게 대해서 뭐 뭐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아니고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이 업체를 선정해야겠다 마음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설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걸 설계하는 업체로서는 네. 그동안의 포트폴리오 또 네. 요식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네. 보여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가설계를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소비자의 생각 그리고 네. 또 요걸 실제로 설계하는 네. 사람들의 생각에 지역 차이는 분명히 네, 있어요. 있죠, 있는데 근데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안심하게 우리한테 맡겨도 된다는 네.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네.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맡기세요 하는 네. 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의 역할 그리고 네. 또 그걸 또 잘하는 업체가 또 설계 의뢰를 많이 받아서 또 설계도 잘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현장에서는 어때요? 그런 가설계에 대한 그 어떻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무작정 해줄 수도 없고 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조율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조율이 없고 간단하게 네. 생각해서 가설계를 해주는 업체에 가서 네. 가설계를 받죠. 근데 이제 가설계를 안 하는 업체에서는 그냥 나오겠죠. 근데 가설계를 안 하는 업체 입장에서 우리한테 무조건 맡기라가 아니고 뭔가를 네. 대안을 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네. 설계를 해왔다라는 네. 것들을 보여주면 또 네. 좋은 데 맞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우리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도 말을 좀 고분고분하게 네.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미 병이 치료가 된 것 같은 느낌 좀 드는데 말을 좀 딱딱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그 병원에 가기가 더 부담스럽고 하는 것들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계 의뢰하러 갔는데 아유 맡기세요. 뭐 딱딱하게 이렇게 하면 아 이분한테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지 네.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심지어 이분한테 설계 변경, 요렇게 바꿔주세요. 말하기가 무섭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떤 나의 집인데 소비자가 네.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듣고 그걸 반영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네. 또 마음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건물이 이미 짓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한 일은 큰 일이거든요. 맞아요. 벽을 허물고 벽을 세우는 건 네.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선하면 더 끊는 일이니까 충분히 소비자의 의견들을 받아줄 마음의 자세도 건축가 분들도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실제로 그
그 설계 의뢰를 받아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 수정의 요구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뭐 내세우는, 표현하는 업체들이 많은가요? 그게? 뭐 있다고 들었어요. 아, 있다고 들었어요? 뭐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네. 그 이 설계 도면이 네. 건축가의 자존심을 내설 만한 도면인가? 네. 아니면 이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도면? 네. 이건 다른 문제죠. 다른 그래서 문제죠.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 건축가는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설계를 했는데 내 설계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소비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돈을 주고 맡기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도면에서 불편한 눈에 보여 네.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자는 거니까 네. 소비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것들을 좀 절충을 잘 하고. 근데 이제 소비자의 판단이 아닌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의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구조의 문제라든지 해서 네. 그런 것들은 또 아니라고 또 제시해 주는 게 전문가의 그쵸. 능력이고 네. 그것들을 좀 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건축을 설계를 하든 네. 건축 시공을 하든 이걸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네. 서로의 어떤 관계 문제, 언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이끌고 잘 푸는 사람들이 확실히 네. 그런 일도 잘 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막 열심히 잘하고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상담을 통해서 뭔가 좀 그걸 좀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서로 불편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직접 하신 것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우리 지역은 사실 말 못하겠고, 네네. 왜냐하면 이게 조금 그렇게 네. 민감한 부분이라서. 네. 1층에 국수집, 2층에 이제 주거로 놓은 집이 있는데. 원래 집이 그거였던가요? 원래 아니, 집이? 원래는 네. 이제 최종 만들어진 집이었는데, 원래는 네. 그냥 그 건물이 두 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뒤쪽에 건물은 주택이었고, 네. 앞쪽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앞쪽에 상가 건물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쪽에 전체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주차장을 네. 만들었고, 뒤쪽에다가 주택 건물을 1층에는 증축을 해가지고 네. 상가로 용도 변경을 네. 했고, 2층은 주거로 증축만 하고, 이렇게 했던 건물이 있는데, 네. 시청 근처라서 장사도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네. 건물도 깨끗하게 잘 지어졌고 했는데, 문제는 장사를 잘 하다가, 이제 그 집에 이제 두 자매가 이제 네. 구수집을 했는데, 이렇게 언니분이 이렇게 암에 걸리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제 동생분이 저한테 전화와서 이 가게 이렇게 이제 장사를 못하겠다. 네. 그래서 가게를 처분하고 싶다.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냥 이걸 뭐 이 건물을 잘 지었다, 못 지었다 보다는 네. 실컷 이렇게 뭔가 새로 시작, 하고 네. 그다음에 새로 시작이 또 잘 되었고 했는데 네. 다른 일로 좀 가슴 아프게 된 것에 대해서 네. 마지막 통화가 계속 그냥 지금도 머리에 계속 이렇게 맴돌고 남는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내가 이거 처음에 갖고 있는 그 주인분의 뜻과 다르게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실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잘 된 사례, 결과적으로 잘 된 사례 있잖아요. 뭐 아니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는 네. 그냥 집을 구해 드렸는데 네. 이분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주거로서의 어떤 집을 네. 구해 드렸어요. 단순히 집을 구했는데 몇몇 집을 보고 나서 한 집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원래는 그 집주인이 다른 집을 이제 선택을 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사실은 강력하게 네. 이렇게 또 두 번째 원래 주인분은 A를 선택하는데 B를 사는 게 좋다라고 B를 선택 네.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나 좀 하자고 했어요. 네, 어필을 하셨군요. 그분이 처음에는 좀 그 부분에서 완강하게 좀 하셨는데 네. 그냥 한번 좀
대표님 믿어볼게요 하고 네. 선택을 했는데 그 집이 가격이 3배로 뛰었어요. 3배로 뛰었어요. 근데 그때 네. 그 건물의 위치를 본 거죠. 위치를 아. 보고 그리고 그 건물이 확실히 좀 저렴하게 네. 나왔었고 네. 앞으로 이 위치나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상가 건물로 바뀌었어요. 네. 상가 건물 바뀌었는데 그 오를 수밖에 없는 건물이었죠. 그래서 딱 3배로 뛰고 야. 그 건물을 파셨는데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지금도 이제 고맙다고 말씀을 네.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새벽까지 뛸 줄 몰랐고 네. 한참 주택이 네. 오를 때라서 네. 그냥 한 두 배 정도는 뛰겠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좀 그런 집들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사실 집이란 게 네. 뭐 주거 목적으로 하면은 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샀는데 기왕 샀는 거 어떤 재산 증식도 일부 되면 뭐 더 좋은 거니까 더 좋죠. 그럼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집을 조금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그럼 종합적으로 다 하시네요 정말. 어떤 게 더 투자 가치도 있을지까지 다 봐주시면은 이게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컨설팅 하시는 게 아니고 부산 전반적인 걸 다 컨설팅을 해주시네요. 최근까지 제가 종합건설 건설사를 운영을 했었어요. 건설사를 운영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일보다는 아 물론 뭐 그것도 정말 네.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일보다는 네. 좀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간지러운 부분들을 네. 개선에 대한 의뢰가 사실은 좀 많고 그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뭐 지어봐야 몇 개씩 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조금 더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은 그쪽에 조금 더 올인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리모델링이나 주택 신축을 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집을 파는 일, 네. 집을 사는 일, 네. 리모델링, 신축 네. 다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쉽지 않은데 근데 그 결정은 사실 결국은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고 전문가를 찾아가지만은. 그 전문가의 답은 ABCD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하자고 네.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사람들은 사실 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분야가 워낙 나눠져 있어요. 네, 그렇죠. 부동산 하는 네. 공인중개사분들 부동산 네. 하는 부동산도 건축이라 일부러 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집을 매입할 때 네. 그다음에 더 설계 건축 네. 설계 하시는 분들 시공하시는 네. 분들, 나중에 또 큰 건물 같은 경우 건물 관리 전문. 그래서 이것들이 워낙 나눠져 있고 또 시공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전체를 좀 아울러서 이야기해 줄 분들이 없죠.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하게 돼요. 사실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분들에게는 그런 컨설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좀 그것들을 질문하고 찾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의뢰도 하고 물어볼 네. 수 있는데. 근데 그게에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의 답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답은 스스로 좀 네. 찾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한다고 그 사람 말을 100% 믿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본인이 좀 답을 구해야 되고 아 정말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 전문가를 찾아갔다 하면은 그 전문가를 100% 믿어야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이나 땅을 구할 때 네. 내가 살 집인지 아니면 투자를 위한 집인지라는 고민들은 먼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결이 되고 그걸 이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결정을 해야지 되고 사실 뭐 투자를 하는 것도 결국은 내 개인의 어떤 앞으로의 행복을 그쵸,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집을 구해서 사는 것도 당연히 행복을 위해서 그쵸, 하는 거니까 네. 그 내 자신한테 어떤 게 더 행복한 일인지 투자든 뭐 네. 주거든 그것들이 좀 명확하면은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또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길은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적들을 분명하게 좀 잘 정하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